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해피 월드 TV와 한유문화원의 김은대입니다. 한국은 지금 춥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곳 뉴질랜드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책이 없는 궁전에 사는 것보다는 책이 있는 마구간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책을 보내기 시작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의 얼과 우리의 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 2세, 3세들에게는 한국의 책이 더 필요하고 소중할 것 같습니다. 20년을 맞은 해동협,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을 해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손석우 이사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부대 하나씩. 네. 60건이니까 하나씩 하면. 60건이면은 저 대급까지 못 간다. 해동이 형 화이팅! 해동이 형! 화이팅! 화이팅!